콘서트를 했잖아요. 네. 뭐 콘서트를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런 열기 기다릴 테니까 이번 주 주말 공연 잘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정이 커서 좀 의심스러운 게 마스크를 살짝 찢어 놓으신 건가 싶어요. 의심이 들어요.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려요.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포레스텔라 콘서트를 그래도 한 번 이상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은 이미 대금을 하셨습니다. 제가 콘서트에서 느꼈던 정말 그 수많은 함성들이 오늘 다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말씀해주세요.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있잖아요. 그럼요. 우리 기억이 안 나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. 여러분, 오늘 저희가 12시에 저희 새로운 싱글 앨범 유토피아가 발표됩니다. 뮤비도 이제 공개가 되고 오늘 이제 음원까지 공개됐는데 여러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만약에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을 수 있어요. 분명 저희 모습 이렇게 있고 클래식 공연장에서 챔피언스 뭐 내내 판타지아 뭐 이랬는데 얘들 신곡 나왔다네 한번 볼까? 이랬는데 측면 굉장히 적지 않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는 크로스오버 그룹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금은 난해하거나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들으면 뭐지? 싶다가도 두 번, 세 번, 네 번 들으면 계속 맴돌고 가고 있습니다.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꼬시게 되면 한번 유토피아에 오신 줄 알았어요. 이게 지금 저희가 키를 조금만 잘못 잡아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이거 잠시만요. 오케이, 가겠습니다. 와, 첫 유튜브야.
선생님. 원, 투, 쓰리, 포. 스타트! 이게 그런데 한 번에 저 정답입니다. 네. 원, 투, 쓰리, 포. 정확한 대중입니다. 마이크가 지금 다섯 개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정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, 또 2023년이 곧 다가오잖아요. 진짜 2023년이 또 검은 토끼의 해래요. 토끼는 늘 꽁충꽁충 뛰잖아요. 그래서 정말 힘든 일도 잘 노약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,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For Life 라는 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.